즐거운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고 올바르게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한국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훈입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은 그 물건을 구입하실 때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뭐 양, 가격, 품질? 저는 세 개 다요. 네. 네. 값싸고 품질 좋고 양 많으면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자주 가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한국어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멸치 좀 보고 가. 시치가 되니까. 어? 아이고, 오늘 들어온 거야. 누르지 마. 오늘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쁘게 생긴 양말이 뭐 이렇게 하나 더 달래. 하나만 더. 아이고, 참. 그래, 알았어. 민희 씨, 얼마 전에 사나요? 네, 그 시장이나 마트에서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거 살 때 파는 분이 얼마치 드릴까요? 하고 꼭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거 잘 못해서 그냥 골고루 만 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나 가게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들은 얼마치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얼마어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치라는 말은 그 값만큼에 맞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사과하고 귤 섞어서 만원어치 주세요. 삼겹살 만원어치 주세요. 떡볶이 순대 튀김 만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원이라는 가격에 맞춰서 그 물건들을 주겠죠. 근데 그 과일 가게 같은 데 가보면요,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같은 사과인데 어떤 거는 500원이고 어떤 거는 1000원이고 이럴 때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땐 얼마 얼마 짜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 짜리는 어떤 물건 하나가 그 값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뜻인데요. 한 개에 500원짜리 사과, 한 개에 1000원짜리 볼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사과 3개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 물건을 구입할 때 말고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동전이 없을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100원짜리 동전 있어?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전 중에서 꼭 100원의 가치를 가진 동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두 개의 표현을 함께 사용해 볼까요? 교수님, 제가 과일 파는 사장님 역할을 해볼 테니까요. 아유, 좋은가? 뭐 드릴까? 아, 아주머니, 사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과는 이게 1000원이고 이거는 이게 5000원인데 어떤 걸 얼마짜리로 어떻게 줄까? 네, 500원짜리 사과 만원어치만 주세요.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럼 뉴스로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트레이드가 올 시즌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선수 영입을 둘러싼 구단 간의 손익 계산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갤럭시 S6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5 등 신제품 판매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소가 명왕성에 접근했죠. 이때 찍은 사진과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표면에 보이는 하트 무늬가 좌우가 다른 모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뭐뭐가 뭐뭐를 좌우하다인데요. 말 그대로 좌는 왼쪽, 우는 오른쪽을 나타내는 한자어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를 타고 갈 때 좌회전해주세요, 우회전해주세요처럼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집 좌우에는 공원이 있어서 아주 좋아 같은 말에 나오는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좌우에 하다가 붙어서 좌우하다라는 표현이 되면 무엇이 어떤 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으로 뭐뭐가 뭐뭐를 좌우하다라고 씁니다. 혹시 소미 씨가 생각하는 좋은 문장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말처럼 한국어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교수님도 만나고 한국어도 정확하고 재미있게 배우고. 네, 이렇게 좌우하다라는 표현은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스타 배우 캐스팅이 영화의 흥행을 좌우한다.
또는 국민들의 노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한국어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 한 개의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는 짜리. 전체 값에 맞는 만큼의 양은 어치라고 하는데요. 500원짜리 사과 10,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좌는 왼쪽, 우는 오른쪽. 이렇게 좌와 우를 합쳐서 좌우하다라고 하면 무엇이 어떤 일에 영향을 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한국어 표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한국어 따라잡기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